하늘의 아름다운 보물. 베드로가 이르되,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.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영계에서의 생활을 위한 영양소가 되고 보물이 되고 천년만년 하늘 땅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. 특별히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자격, 특별한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.